PD입니다. 오늘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게 해보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조종 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론도 샀고 조종기도 샀고 다 고글도 샀고 다 했는데 조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조종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카메라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그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호버링 연습이라든지 방향 연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물론 외국 컨텐츠로도 나와 있고 국내에서 몇 개 컨텐츠가 있습니다만 뭐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리고자 오늘 좀 이른 시간에 일찍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쓰는 조종기와 그 다음에 기체를 준비를 했고요. 원래 이제 뒤쪽에 LED가 달려 있는 기체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LED가 세팅된 기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 요 기체밖에 없는데, 요 기체밖에 없는데 지금 연습용 기체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요 기체로, 임펄스 리버브 요걸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스틱 파지법은 여러분들 습관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잡고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게 반응은 스틱 컨트롤은 좀 느린데 안정감이, 프리스타일 하기엔 안정감이 있어서 전 요 스타일을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여러분 스타일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개인 취향도 있고 손 크기도 있고 조종기 옆면 두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시고, 기체는 앞뒤 식별이 잘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지금 제가 프롭을 반대로 껴놨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건 뒷프롭, 앞프롭, 뒷프롭, 앞프롭 색깔이 좀 다른 거, 조종기 좀 치우고, 예, 그렇게 하신다든가, LED가 없는 경우엔 뒷프롭, 앞프롭 색깔이 다르게, 뒤에 빨간색, 앞에 어두운색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앞에 저처럼 이렇게, 식별이 좀 쉬운 색깔의 렌즈 마운트, 카메라 마운트를 사용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연습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리버브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시는 기체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연습 영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제가 그 콘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세워놓은 콘들은 인터넷에서 한 개에 한 9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합니다. 묶어서 사면 더 싸요. 한 아들내미 RC카용으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들고 나와서 깔았습니다. 이 콘들을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비행 연습을 하려면 어떤 표적이라든지 혹은 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라인이 필요한데요. 그 라인용으로 이런 콘들이 아주 좋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공자 모양으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콘 4개를 놓고 그 센터에다 드론을 지금 놔둔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 직선, 그 다음에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길게 놨습니다.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앞에 여기 한 개, 두 개를 놨습니다. 이렇게 놔둔 이유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콘 두 개가 여러분들의 안전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종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론을 조종하시다가 이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랜딩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뒤쪽에 계시라고 이렇게 안전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연습하시는 데 가시면은 교육장 가시면 그물 뒤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안전하긴 한데 시계 비행이기 때문에 기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4개의 콘이 있는 가운데 부분에 드론을 놓고 저희가 랜딩존으로 하고요. 앞으로 깔아놓은 오렌지색 콘이 오렌지색 콘 쭉 깔아놓은 게 저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 비행을 할 코스, 그 다음에 왼 좌우로 보이는 그 연두색 콘이
여러분들이 좌우 비행을 할 코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두루는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역방향, 나를 보는 방향으로는 연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드론이 좀 손에 많이 익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나를 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드론이 나를 보면은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밀면은 왼쪽으로 가겠죠. 앞으로 밀면 나한테 오고, 뒤로 밀면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진 다음은 괜찮은데,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이 나한테 돌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크로 모드, 앵글 모드 중에, 아크로 모드, 호라이즌 모드 중에서 앵글 모드로 빙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조종기 세팅은 베타플라이트에서 키 열당을 꼭 하셔서,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앵글 모드로 놓고 여러분들 할 겁니다. 앵글 모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이로가 간섭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틱을 이렇게 밀었다 놓으면 그냥 딱 수평 자세를 잡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민 상태에서 계속 가버리고 더 밀면 더 꺾어지기 때문에, 아크로 모드 연습은 좀 나중에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앵글 모드로, 맨 처음 교육이기 때문에 앵글 모드로 호버링 하는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주변의 상황을 잘 보시고,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 여러분들이 드론에 집중할 수 있는 곳, 드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안전하고 주변에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어밍을 해볼게요. 그 카메라 각도는 조금 더잘 보이게 살짝 꺾고, 여러분 스틱은 제가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주변 상황 확인하고요. 어밍을 합니다. 자, 어밍했을 때 수가 깨끗하죠? 자, 지금 저는 앵글 모드로 되어 있고요. 앵글 모드는 자이로가 간섭하는 모드. 자, 드론을 시킬 때는 스틱을 최대한 천천히 움직입니다. 스틱을 훅훅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놓고 가급적 센터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천천히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륙을 하려고 할때 드론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틱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여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륙을 시켜볼게요. 아주 천천히 이륙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높이까지 살짝 띄워서 자리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비행할 때 바람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박스 안에서, 허리 높이에서 박스 안에서만 살짝 스틱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높이 띄우지 않고 허리 높이보다 약간 높게, 가슴 높이 정도 해서 가볍게 띄워서,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높이 올라가지 않게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그 자리로 내려와서, 살짝 천천히 내려와서 아주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틱을 내린다고 드론이 푹 내려오거나 하면은 드론이 탕탕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아주 천천히 올리고, 스틱을 내릴 때는 아주 부드럽게 내리는데 드론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고 내립니다. 드론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륙과 호버링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륙을 할 때도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요. 자, 배터리가 없다고 우네요. 바꿔준 것 같은데. 자, 이륙과 호버링을, 자, 이륙했죠. 천천히 내려가죠, 기체가. 내려가는 대로 냅두고 그 마지막에 스틱을 내려줍니다. 기체가 내려갈 때는, 랜딩을 할 때는 기체가 내려갈 때도 스틱을 같이 내리지 말고, 기체가 만약에 어느 지점이 돼서 내려갔을 때 되면은,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되면은 스틱을 마무리로 내려서 랜딩을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이륙을 해볼게요.
스틱은 천천히 올려서 훅 올리는 것보다 천천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랜딩 호버링을 하고, 자, 가급적이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기체도 흔들리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박스 안에서 유지를 해줍니다. 내 쪽으로 옮기지 않게 스틱을 조금씩 움직여 보고요. 많이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왼쪽 오른쪽 앞뒤 아주 조금씩 움직입니다. 앵글 모드이기 때문에 스틱을 센터에 맞춰 놓으면 기차가 이렇게 자세 잡아줍니다. 자,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리면 아밍을 꺼주시고요. 아밍을 꺼서 기체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자, 요 연습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스틱에 대한 감을 일단 잡으시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그 고도 유지와 랜딩할 때 어떻게 고도가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랜딩을 했다, 호버링을 했다,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니어서 유치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 감을 잡는다. 이 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스틱에 대한 감. 그러시면 그걸 놓치게 되면 기차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기차가 뚝 떨어진다 그러고 스로틀을 확 쳐버리면 기체가 휙 치솟아 버리죠. 네, 배터리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부저음이 울리면 랜딩을 하시고 부저음이 울리면 랜딩을 하시고 배터리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배터리가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상한다는 건 이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내부장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요 정도 수준에서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호버링에 관한 내용 아시겠죠?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세팅, 내가 호버링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황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돌도 좋습니다. 표지석을 좀 냅두고, 표지할 수 있는 것들을 냅두고 목표에 맞춰 갖고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목적에 맞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간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체스트캠을 쓰고 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움직여요. 배가 나와갖고 이게 지금 딱 홀드되어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영상 모니터링하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버링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되었습니다.